네, 이렇게 대기 승객들이 몰리면서 거대한 대피소로 변했던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혼잡한 모습입니다. 특히 일부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예약 순서가 아닌 선착순으로 발급하면서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밤새 항공기 운항은 계속됐지만 공항을 떠나지 못한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운항 재개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기번호가 몇 번인데 언제 통과했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대요. 모른대요. 일부 항공사들은 예약 순서가 아니라 대기 순서대로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발권 장소는 북새통이 됐고 승객들의 불만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기 순서에 따라 비행기 표를 받게 된 승객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오지도 않고 잠자리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죠. 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끝내 표를 구하지 못한 승객들은 다시 공항 바닥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민 6천여 명은 제주공항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 제주도를 찾은 어머니가 공항에서 또다시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사실에 딸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항공사들은 임시 항공편을 최대한 투입해 승객들을 신속하게 수송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발이 묶인 수만 명의 승객들로 오늘도 제주공항은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